네,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한 2.7% 정도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좀 5거래일 연속으로 또 매수세 네. 행진을 보여주네요. 맞아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도 붙는 종목이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미국에서 점유율 2위 전기차 부분에서 예. 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블룸버그라던가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극찬을 하면서 현대차 미국에서 매우 잘하고 있어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예. 지금 사상 최초로 4년 첫 4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들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인기 모델들에다가 계약을 넣어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난주에 두 대에서 많으면 세 대 정도 생산이 되면서 순번이 당겨지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15대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정말로 앞에 게 생산이 돼서 빠진 거 맞나요? 앞에 계약했던 사람들 나간 거 아닌가요? 라고 예. 물어보니까 빠진 게 맞대요. 생산이 됐대요. 조금 더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예. 맞다라고 체감적으로 다행입니다. 느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일단 오늘 차트 상황에서 이 계속 막혀왔었던 5월 말에도 막혔었고요. 5월 중순에도 막혔었고 최근에는 이제 6월 말에 또 막혔었던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수급으로 장대양봉 돌파를 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들 거래량도 조금 실리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현대차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 현대차의 만큼은 지금 훈풍이 불어오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도 네. 그렇고요. 뭐 현대차가 한 2.5% 정도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도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지금부터도 꾸준히 봐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동차 쪽은 네. 뭐 올해 초라도 분위기가 막 맞아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예. 근데 일단은 자동차 쪽은 완성 차하고 그 밑에 부품주들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세고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주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이게 딜러나 이런 쪽들에 우리 차 좀 팔아줘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딜러가 웃돈을 요구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인센티브가 70%가 넘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만으로 거의 영업이익이 1조 이상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도 121선을 강하게 뚫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강력한 단독선두죠. 테슬라. 미국에서 거의 점유율이 60% 이상이에요. 아직까지는 1위와 2위의 차이가 점유율 격차가 큰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신차 효과로 점점 더 좁혀가느냐. 그리고 밑에서 또 따라오고 있죠. 열심히요. 내연기관차 공룡들이었는데 전기차로 전환한 네.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쪽들의 또 추격을 어떻게 따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최초로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 전동화까지 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게는 정말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다 실적 부분도 증권가에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4%나 또 상회할 거다 영업이익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컨센서스가 예. 계속 상회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 정말 1316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94억 달러를 한 달 동안 당국에서 예. 쏟아부으면서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게 지금 당분간은 높은 레벨에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효과까지 겹치면서 특히나 기아차 단에는 엄청난 효과를 좀 불러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계속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이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형을 볼 거냐, 아우를 볼 네. 거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전기차 단에서 먼저 치고 나간 건 아무래도 기아 쪽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수출 대수 보면은 여전히 아이오닉 이런 쪽들 많이 예. 나가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당장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어떤 전기차종을 갖추고 어떤 마케팅을 해나가고 실적의 컨센서스를 보다 크게 단기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기아 쪽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